벌었으니까 26,000달러 자 자식한테 다시 줘. 이 뜻이죠. 그럼 첫 번째 판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보지 말고 첫 번째에서 우리가 판례에서 보는 게 중요한 사항들이 뭐예요? 우리가 갖다 쓰려고 하면 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리권의 수여 여부가 있을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이게 넘어선 지출이죠. 브래드 케이스죠. 브래드 앱 토머스 케이스. 이것도 이제 고등법원 케이스예요. 고등법원 케이스인데,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딱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대리권의 범위,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에다가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케이스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케이스는 뭐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까 세 가지 이슈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슈를 항상 우리가 적어 놔야 돼. 여기다. 뭐야. 컴퓨터를 쓰려고 그러면 그 이슈를 또 미리 다 적어 놔요. 이렇게.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컨클루전은 뭐 아예 그냥 컨클루전 적어 놔. 적어 놓고. 또 인터넷 앞에 하나 적어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이게 엔터만 누르면 되잖아요. 엔터.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결론은 이제 요건 여기다 1, 2, 3 결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다 A든 B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문제는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갖다 쓸 때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죠. 우리가 신데사이즈 해야 되겠죠. 신데사이즈 하려고 어떻게 돼요? 이 계약 우리가 했던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를 각각 우리가 같으면 같은 대로 또 다르면 다른 대로 우리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뭘까요? Like the case in 뭐 Unlike the case. 뭐와 다르게? Case synthesize 해야 되겠죠? 이렇게. One, two, three, four. Like, unlike. 혹은 뭐, in으로 대입해야 되고, in the case of, in the case of, 뭐, 이런 것 같은. Brady case. 혹은, the Brady죠? Brady court. 제가 메모 쓸 때는 이런 케이스에 대한 신테사이징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에 대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이 케이스가 유리한지 나쁜지, 그죠?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올까요? 마라 토마스라는 엄마하고, 여긴 또 여기서 미성년자 아들인 크레이크 토마스라는 게 있네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소를 지겠네. 판결에 대해서. 클락스 포머, 퍼스널 매니저한테. 보니까 여기선 결국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저기, 논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크랙이 이제 근무를 했나요? 아들이, 미성년자가 어디 가서 근무를 했는데, 전 그, 인사 담당자한테, 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준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는 그런 판결이죠. 샤론 브래디라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에 따라서 야, 왜 커미션을 주지 않았냐. 커미션을 달라. 1심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클랙이요. 마이너로서 그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당연하게 리버스 한다. 두 번째 판결은 뭘까요? 계약에 대한 우리가 거절, 계약에 대한 해지,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미성년자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엄마가 왜 그 아들을 하고 같이 소를 제기했냐면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 그죠? 이게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같이 이렇게 소를 제기해야지만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죠. 1999년도 브레디가 이제 아티스 매너저스 컨트랙이라고 마타 클렉이라는 소위 엄마와 아들과 같이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는 10살이었고 엄마가 이제 사인을 했겠죠. 엄마가 사인을 했다. 엄마가 사인을 했다는 뜻은 뭐예요? 엄마가 우리가 클렉 토마스가 사인을 못 하나요? 그리고 법적 그 대리인인 부모가 사인 당연히 하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사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페이지에다가 소위 아티스트란, 소위 아티스트가 누구의 아들이겠죠? 라고 되어 있는 그 시그니처 페이지 부분에 이제 클렉이 또 이름을 썼고, 한 거죠. 근데 클렉은 이제 사인을 하지 않아서,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고, 아티스트한 쪽에 이제 시그니처 페이지에다만 이제 이름만 명기한 거죠. 계약서에 따라 블레디가, 클렉의 exclusive personal manager가 된 거죠. 소위 그, 배타적인 퍼스널 매니저가 됐어. 소위 이제 15%를 주겠다. 대가의 15%를 주는 조건으로 나한테 내가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거죠. 3년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아티스트로서, 한마디로 예술로서 이제 클렉한테 지불되는 대가의 15%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아이, 뭐, 아역 배우 같은 경우라 볼 수 있겠죠. 엄마가 이제 맡기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들어온 돈에 대해서 마케팅을 아무래도 퍼스널 매니저가 할 거고 그 돈 들어 출연하고 그 돈이 생기게 되면 15%를 이제 커미션을 주는 거죠. 2001년 크랙이 계속해서 아키메 텔레비전 네트워크 쇼에 케이 카트란 킷 여기에 이제 사실상의 배우로서 역할을 맡았고 또 몇 주 후에 마타가 엄마가 이제 등기우편으로 브레디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크랙이 더 이상 그죠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결별선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15%를 지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야 이게 텍스가 너무 많이 나는데 텍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브래디 입장에서 뭘까요? 크랙이 계약을 위반했다. 라고 통보하면서 이제, 회신이 온 거예요. 부모가 지금 이제 브레디한테 보낸 거죠. 브레디한테. 왜 보냈을까요? 야, 이게 아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맡겼는데 10% 커미션을 받는 거 보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좀 하면 안 되겠다. 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을 통보를 하니까 브레디 입장에서 볼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2002년도 들어와서 브래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크랙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겠죠. 계약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벤치 트라이 입장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브래디가 이제, 결국 입증한 게 뭘까요? 프리펜던스, 에비던스 입장에서 이제, 입증했어요. 하여튼 입증한 거죠. 뭘 입증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의 케이스를 입증했고, 커미션 15만 4,700불. 커미션은 이제, 여기서 뭐 당연하게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그죠? 손해배상 액을 이제 받은 거죠. 판결 금액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클렉의 항변은 이제 거부한 거죠. 뭐 계약 자체가 이건 무효다라고 이제 클렉이 주장하겠죠. 왜냐면 클렉 자체가 마이너고, 언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떻게 돼요? 미성자이기 때문에, 뭐, 당시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클렉 입장에서 뭘까요? 야, 이게 뭐, 그 무효냐? 그래서 이제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15만 4,700달러 하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금액인데.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일반적은 우리가 문제로서 보게 되면, 자, 부모의 동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는 거죠. 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간단한 사유로 인해서, 소위 미성년자의, 그죠? 이, 용용계 제공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당연하게 필요한 거죠. 부모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 미성년자는 자신의 계약을 우리 당연하게 거절할 수,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 패밀리 코드란 6701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우리가 그 가족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미성년자도 우리가 계약을 성년자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계약은 가능하다. 단지 뭘까요? 자, 6702조에 따라서, 자, 당연하게 해제를, 해제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해제 권한이 있는 거죠. 항상 해제 권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702조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배운 그 내용 그대로예요. 6702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미성년자의 계약이라는 것은, 자, 당연하게, 자,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본인 혹은 부모,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후견인, 후견인이 해지할 수 있다. 적당한, 그죠? 시간 안에 혹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성년이 돼서는 이제 본인 집 선택해야 되겠지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당연하게 그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그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자체는 뭘까요? 이 법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자, 이 법 자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바로 어떻게 돼요? 6702조가 바로 그 조항이죠. 자, 판단의 부족. 미성년자가 그 계약을 통해서 하는 판단의 부족으로부터 우리가 방지할 목적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죠? 그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계약에 대한 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그죠? 권리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는 그러한 부인 자체, 해지 자체가 소위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계약을 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법에 의해서 미성년자한테만 부여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자신의 improvidence는 뭐 이건
한마디로 뭐 어디요? 경솔한 거죠. 경솔.